안녕하십니까. 아, 저희들은 아코디언으로만 구성된 김지한 아코디언 팝스 오케스트라 소속 앙상블입니다. 아코벨리 앙상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 오케스트라는 지금 저기 우리 학생이 신기해요 그러는데 아코디언 별로 본 적 없죠? 예, 예. 아코디언 악기는 좀 이렇게 대중적인 악기는 아니지만 이 악기로만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서 공연을 지금 한 뭐 창단에서 한 20여 차례 하고 있고요. 지방 순회 공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국제대회에서 초청이 되어서 저희가 오케스트라 팀으로 출전해서 1위를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예, 여기 오니까 가장 환영해 주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오케스트라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돌면서 아코디언으로 이런 오케스트라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케스트라 공연을 또 보여드리고 있다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함께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주실 곡은 외국 클래식 곡, 쌍두의 독수리, 그 다음에 유모레스크, 그 다음에 엠빌보를 차례대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코디언에 이런 멜로디를 보여주신다고요? 야 대박인데. 자 클래식도 신나게 준비했던 아코디언 연주가 되는데 국제 아코디언 앙코르 대회에서 1위 수상 경력이 있으신데요. 아코디언 연주로 쟁쟁한 실력을 갖춘 나라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 1위를 하셨는지 이게 참 궁금해서 인터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러시아는 아코디언이 종주국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코디언이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 못한 나라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기능적으로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선곡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선곡을 저희 우리나라 노래로만 편곡을 해서 그분들이 잘 모르죠. 뭐 가요 메들이라든지 뭐 아름다운 강산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클래식 듣고 본인들이 아는 노래 듣다가 또 이렇게 종주국도 아닌 나라에서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온 것도 좀 신기한데 거기다가 본인들의 나라 곡을 연주를 하니까 그분들이 좀 뜻깊게 봤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1위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선 대회는 무조건 퇴야 돼. 네. 뭔가 퇴야 돼.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아코디언이라는 게 지금 밑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많이 생소하긴 해요. 네, 이런저런 방송을 해보다 아코디언은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렇죠. 아코디언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무게는 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도 있고 또 이것보다 더 큰 악기도 있는데 좀 저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악기는 한 10kg 정도 되는 악기입니다. 아, 10kg요? 예. 야 거의 한 네, 4살, 그렇죠. 3살 아이를 네.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로 네. 지금 연주를 계속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야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코디언을 제가 거의 접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는 많이 매료가 되던데 네. 예.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이거 음악 전공한 사람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음악을 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전문 프로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일반 그 동호회라든지 취미자들도 많이 저한테 배우러 오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뭐 도도 모르고 아무 뭐 음악의 기초가 없어도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배우기가 본인들이 워낙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을 많이 연주하기 때문에 조금 좀 수월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완전히 초보잖아요. 배울 수 있나요? 아 충분히. 젊으니까 더 잘하죠. 아 젊으니까요? 네, 네. 아, 제 나이가 되게 젊게 보셨구나. 43인데. 43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충분히 배우죠. 80세도 배울 수 있는 아 정말요? 네. 여기 혹시 음악 전공 안 하신 분? 없어요. 아 다 하셨고. 네. 혹시 아코디언 배우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 신기한 친구, 무조건 배우고 싶고. 아 뒤에 아버님도 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0은 한창 때예요. 배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꿈나무. 60세도 꿈나무야. 무조건 괜찮아요. 어디 또? 아 우리 애기 친구 거는 아코디언 몇 킬 정도 돼요? 아이들 거는 네. 사이즈가 아주 작은 거서부터 네. 있는데요. 아 한 5kg 내외?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코디언은 이제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앉아서? 얘를 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앉아서 여기에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를 내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들려주실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아코디언 하면은 또 옛날 노래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향수에 젖도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네. Yesterday라는 올드 팝스하고 그 다음 가요 메들이라는 곡이 이제 옛날 그 목포의 눈물 뭐 비 내리는 고모령, 금수나 이 세 개를 묶어서 메들리 만들었는데 이 곡을 저희 러시아에서 연주한 곡이에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네. 이게 러시아 산곡이냐고 이렇게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계절이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잊혀진 계절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마지막 주말이니까. 네네네. 요번 주말 일요일까지만 딱 지나보면 시험 끝나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이 가을 아래 정말 아름다운 곡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신 거죠? 네. 찐이야? 잊혀진 게죠?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의외로 가을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서. 자,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좀 두 단어가 좀 필요해요. 맨 앞에는 A로 시작하고요. 뒤에는 콜로 시작을 하는데 안 들려. 신기한데 빨리 해줘야지.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인 만큼만은 방금까지는 뭐 가을에 맞는 음악을 불렀다고 하면은, 부르셨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라는 곡이에요. 자, 여러분들 함께 좋아하시는 곡, 찐이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아시는 분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재원 선생님과 우리 오케스트라 앙상블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